I like that. Okay. 네! 어 뭐야? 오늘 뭐야? 네 그러면 오늘의 투두도 신차게 시작해볼까요? 투! 하나 둘 셋! 투두! 나 라이트다! 와 근데 범죄 진행 진짜 못해. 와. 텐션 좋잖아. 그럼 좋아. 네. 오늘 뭐 하나요? 딱히 궁금해 해본 적은 없지만 들어보니 한번 확인은 해볼까 싶은데 아이돌의 프로필. 오케이. 근데 보니까 진짜 뭔가 좀 TMI 같네요. 되게 좀 쓸모없는 약간. 쓸모없다뇨. 이런 거 하나하나에 되게. 네. 중요해요. 먹을 뽁, 동체 시력 이런 거 뭐하분들이 알아서 뭐해. 먹을 뽁은 뭐야? 맛있는 거 주셨으면 좋겠다. 팔뚝 둘레는 어디야? 팔뚝 둘레는 어디야? 팔뚝이 어디를 보고 팔뚝이? 이두. 여기 아니야? 아 이두 삼두? 나도 근데 근육은 있어. 근육은 있겠죠. 그러니까 형이 움직이고 있겠지. 맞지? 아니, 근데 진짜 좀 단단한데? 나 신기하네. 안 하는 거 치고 꽤 그러니까. 그죠? 아니, 어야! 아 형 아직 왔네. 형 있어요 요즘? 나? 나는 근데 여긴 물렁물렁. 아 형 아직 왔네. 나 물렁물렁 진짜. 아니 얘 아까 보니까 있던데? 아니 좀 놀랬어. 잠깐만. 그러니까 안 하는 거 치고 있어. 어 괜찮다. 다 근데 기본적으로 있다. 그럼. 자 그러면 먼저 프로필을 붙일 전신 사진을 서로 찍어줘 볼까요? 아, 네. 네. 이건 자. 자유롭게 찍어보도록 하죠. 자 얼굴이 나와야 되니까. 좋아요. 한 명씩 찍어주자. 네. 그러면 태연이가 연준이 형 찍어주면 되겠다. 네가 찍어주고. 태연이 찍어주고 내가 네 찍어주는 거. 아 싫은데? 그럼 난 누구 찍어? 니다. 일단 내가 너 찍어줘야 되니까 어디를 찍어줄까? 여기? 뭔가 이상한데. 오케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야 좀만 이쪽으로 와봐. 연준이 형이 또 유일하게 인스타를 하기 때문에. 아 맞아. 이 약간 인스타 감성. 전신만 나오면 되는 거죠? 야, 쟤 포즈 뭐야? 아, 포즈. 멋있게 나와봐. 야, 포즈 너 그 배틀그라운드 기본 그 포즈 같아. 아, 너무 멋있네. 아, 좀 자세 좀 잡아봐, 멋있게. 오케이. 어, 저거 안 걸리게 좀 쳐줄 수 있나요? 그거 안 걸리게 찍으면 되지 않나요? 아, 제가 지금 이쪽으로. 어, 네가. 아, 근데 야, 좀만 이쪽으로 와. 어, 됐어. 하나, 둘, 셋. 됐어. 됐다. 이거 이렇게 멋있게 찍어줄 필요는 없는 거야. 아니,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럼요. 나 잘 찍었어. 어, 그러게. 그래. 어, 그러게. 잘 찍었다. 김미. 이제... 장난 아니지. 또 인스타 유저이기 때문에. 됐어. 아, 인스타 유저이기 때문에. 됐어. 아, 보세요. 아, 보자. 아, 야, 너 찍지 마. 다시 찍어줄게. 아, 됐어, 됐어. 다시 찍어줄게, 다시 찍어줄게. 다시 찍어줄게. 아, 야, 잘 찍어줄게. 아, 얘 못 믿겠어, 진짜로. 아 이게 뭐야 완전 거꾸로 난... 들었어 지금 핸드폰. 아 오케이 오케이. 오 뭐야 어떻게 찍으려고 그러는 거야? 뭐야 오케이 그냥 이거 인스타 올려도 돼. 아 진짜? 오 그죠? 오 진짠데? 잘 나왔다 잘 나왔다. 아 어 많이 이 정도만. 다음 누구야? 다음 아 내가 아 태현이가 찍고 네가 태현이 찍어주는 거. 이쪽으로 찍어줘. 여기 나 범기가 어떻게 찍을지 일단 예상되는데. 벌써부터 불안한데. 근데 왜 터치가 안 먹냐? 어 됐어. 뭐지? 야 수평 어, 별로 하는데? 야, 수평만 맞춰줄게 방금 수평만. 아 허리치. 됐어 됐어 하나 둘 셋. 별로. 됐어 됐어 됐어. 생각보다. 여기 뭐 그런 거 없냐? 유연성. 야 나는. 근데 진짜 쓸데없이 그냥 힘만 뺐다 너. 어 근데 생각보다 잘 나왔어. 가. 어, 야, 이게 제일 귀여운데? 야, 탐난다. 나 저렇게 제일 귀여워. 찍 봤지만 귀여워. 어, 야, 그냥 김병만 선배님 같은 느낌. 아, 좀. 야, 슈니야, 기대한다. 그럼. 왜 여기 가까워? 아, 떨어진 빤시점. 늘 화보에 한 장씩은 있는. 형, 약간 숙여서 이렇게 봐주세요. 어? 약간 숙여서 이렇게 봐주세요. 아, 약간 3D 느낌으로? 오케이. 탐난다. 나 저렇게 할 걸. 잠 근데 괜찮은데? 봐봐. 오! 맞네. 야 괜찮은데? 봐봐. 현지 같은 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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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멋있다. 이렇게 네, 다 찍었습니다. 네. 멋있네. 아니 내가 본 그 떨어진 빵 시점 짤 중에 제일 잘 나온 거 같아.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떨어진 빵 시점이 멋있는데? 되게 잘 나기 어려운데. 내 입장에서 나기 어려운데. 기본 도구를 채워보도록 할게요. 아 네. 저희가 채우면 돼요? 근데 이걸 다 재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이름 같은 거 네, 이름 같은 건 쓸 수 있으니까. 오케이. 나 오케이 여기 나 초록이죠. 초록? 난 다. 네 번째 나 연준. 그럼 연준 하면 되나요? 어 네. 이름 강태현. 눈동자 줄래를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 이제 다 재봐야죠, 그쵸? 눈동자에 둘레를 잴 수 있어?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빼가지고 그 둘레 재고 다시 넣을 거야. 그게 돼? 지름, 지름. 눈동자 지름? 눈동자 시작부터 시작까지. 눈동자. 아, 까만 자. 까만. 까만 자. 아, 그래. 아, 까만 자. 그래, 지름만 구하면 되잖아, 둘레는. 오케이, 나 재줄게. 아, 나 태현이 개인적으로 궁금하다. 나도. 까만 자. 1.5. 에? 1.5. 좀 더 가까이 내봐, 너무 멀리 떨어진 거 아니야? 1.5 맞아. 무서운데? 1.5. 야, 이리 와봐. 광편 1.5. 1.5. 1.5 파이. 1.2. 아, 눈동자 짬팬이. 1.2 파이. 아, 나 눈동자 짬팬인데? 1.2. 아, 나 눈동자 좀 작은 편인데? 1.4? 근데? 괜찮은데? 아니, 나도 재줘야죠, 형. 아, 오케이, 오케이. 수민이 형 눈동자 커. 어, 너 1.3. 오케이. 1.3 파이. 파이라고 해야 돼? 그 둘레니까. 둘레 구하는 공식이 그럼. 아니야, 나도 알지. 그러면 입동굴 거리. 입동굴이 뭐죠? 입동굴이 뭐야? 어? 약간 이렇게 웃었을 때 여기 나오는 거야? 약간 이렇게 웃었을 때 여기 나오는 그거 아니야? 그죠? 아 입동굴이 다 있어? 있지. 딱 웃을 때 그 치아 딱 이렇게 했을 때랑 그 입꼬림. 내가 아니까 내가 재줄게요. 이렇게 핵이잖아. 진짜 너무 거부감 드는데. 와 짜증나. 1. 아 한 0.8? 0.9? 어, 깜짝이야. 2 해봐. 2. 0.6? 0.9. 그냥 이렇게 웃으면 그냥. 아 이제 여기로 되게. 아 여기로 봐. 0.8? 아싸. 다 비슷비슷해. 다 비슷비슷해. 이 나라 입동굴이 없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웃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맞네. 어, 연준이 입동굴 없는 거 같은데? 근데 없는 사람 있어. 아 아니다. 어, 연준이 형 없는 거 같은데요? 없는 사람 있어. X 없는 할게요, 사람 그냥. 있잖아요. 네, 나도 조금만. 입동굴 그냥 물음표 할게요. 네, 내가 제주. 수빈이 형 꽤 큰 거 같은데. 1cm 되는 거 같아. 아, 0.9? 0.9? 오케이. 0.9. 오케이. 그다음에 어깨 넓이. 아, 이거 제일 중요해. 이거는 이걸로 못 하잖아요. 어깨 중요하지. 이건 뭐야? 이거 왜 주신 거지? 그거 하라고 주신 거니까. 아 여기 위에 입으면 돼요? 아 이 위에다 입으라고요? 오케이. 근데 파이가 또 멋있다. 자 수수로 측정하는데요. 지급되는 티셔츠를 입어요. 이렇게요. 네. 자 그리고 어깨 양 끝에 점을 찍어요. 네. 점 찍은 티셔츠를 벗어요. 아~ 그 점과 점 사이의 아~ 거리를 측정하면은 나오겠죠. 그래서 입어야 되는구나. 오차 범위는 옷이. 오케이. 아 오케이. 어깨 양 끝에 점을. 야 빨리 점 찍어봐 지금. 점을. 야 빨리 점 찍어봐 지금. 어깨. 이러면. 아 빨리. 어깨 좀 뭐 좀 넓어졌나? 아 이건 아니지. 에이. 아 뭐야 이거 토이 스토리도 아니고 이건 아니지. 에이. 딱 그냥. 아, 그냥 편하게 이렇게. 편하게 그냥. 이렇게. 어 뭐까지가 어깨임? 여기 튀어나온 거까지 아님? 그러면. 그 딱 이렇게 직각으로 꺾이는 어, 꼭지점? 그 지점 아, 오케이, 딱 오케이. 거기를 이렇게 하자. 여기 딱 꺾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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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꺾여요. 깜짝이야 나 이거 뭔지 깜짝 놀랐네. 태현이가 다 쳐야 해. 어 완전 직각이구만. 거기야? 네. 이게 여기가 아니라 꺾이는 지점.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이거 옷 아깝다. 아우 진짜 경기 진짜 시끄럽다.
자, 범규는 물에 빠진 인간 둥둥 떠다닐 것 같아. 어, 역시 장난 아니야. 우와, 저 보시면은 지금 비대칭이 왔어요. 벌써 오른쪽만 근육이 잘 먹어가지고. 와, 이거 문제 있거든요, 이거. 아까 떨어지는 그 지점 내 찍을게. 각이 생기는 구간. 각이 생기는 구간. 아, 여긴데, 그러니까. 비슷한데? 형 어떻게 나왔어요? 나? 아, 왜? 왜? 아, 벌써 비교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재보자. 형아, 이거 각자 나눌 거죠, 주자. 이거 내가 보기에는 1cm쯤 뻥튀기 할 수 있으니까. 그, 아, 별로 할 생각 없긴 한데 자신 없나 봐? 아, 그럼 자기 거 합시다. 우리 형 점 어디 있어? 여기, 여기 그 눈금 작은 거 하면 15.5면 뭔데요? 아니, 인치로 잰 거지. 와, 49.5. 어, 나도 49.5. 49.5라고? 네. 어, 나는 48인데? 나도 48. 웨스민이하면 답이 빨리빨리 안 나와. 선생님. 믿기지가 않아요? 형, 좀 충격 먹었어요? 저, 비슷하긴 해요. 저, 한번 재보자. 혹시 3대임? 괜찮아. 괜찮아. 키가 크잖아. 그래. 몇인데요? 괜찮아. 반올림해, 반올림해. 반올림해, 반올림해. 올, 그냥 올려요. 야, 해봐, 해봐, 해봐. 어, 괜찮아. 47. 47. 47. 오케이, 적자. 티셔츠는, 어, 오케이. 49.5요. 역시. 야, 팔뚝 둘레. 이것도 중요해. 이거 중요해. 왼쪽, 오른쪽 중에 고르면 된대요. 자기가 고르고 싶은 걸. 무조건 오른쪽이죠. 아, 나 잠깐만, 이거 티 바꿔야겠다. 이쪽으로 입어야겠다. 아니, 나 조명 조금만 낮춰주세요. 그래야 근육이 잘 보이거든요. 진짜 어이가 없다, 진짜. 야, 이건 옆에 사람 대주자. 그래, 휴잉부터. 고! 야, 크다, 근데. 나 이거 보여줘. 왜 이렇게 커? 야, 야, 그냥 팔뚝이 좀 굵어. 제일 두꺼운 부분으로 잴게요. 어, 고맙다. 어, 고맙다. 오! 34. 우와, 뭐냐? 야, 네가 범규형 재줘. 34. 오, 야, 범규형 큰데? 어, 야, 범규도 크네. 범규형 최근에 파람. 범규가 알코올 크다. 아. 야, 빨리 재, 임마. 빠지는 게 진짜. 야, 야, 야. 최 고점으로 재라. 아, 최고 재라. 30, 30. 30. 30, 30. 3, 29.5, 30, 30, 30. 아, 운동 좀 해줄 걸. 오케이, 나, 오케이, 내가 형. 연준 형도 일단 팔이 좀 두꺼워. 거기 매재고 있어. 아, 여기 아닌가? 아, 죄송, 죄송, 죄송. 여기? 어. 인정? 어. 민준 형 높다. 두껍네. 31. 31. 인정? 오케이. 와, 휴닝카이가 제일 두껍다고? 나쁘지 않아. 오케이, 나 형 재줄게. 야, 아, 야, 야, 마지막에 되면 안 돼. 마지막에 되자. 아, 왜요? 아, 오케이. 아니, 연준이 형, 수빈이 형 해볼게. 생각보다 커. 맞아, 나 생각보다 괜찮아. 괜찮은데? 야, 태형이 재줄게. 아, 그래? 아, 수빈이 기대돼. 오! 우와! 야! 뭐야 이거? 야, 얘 뭐냐? 야, 얘 뭐야! 와, 많이 커졌다, 얘 진짜. 뽀빠이 같다. 아니, 근육이 예쁘다, 그냥. 31. 와, 그래도 이게 휴닝카이한테 안 되네. 야, 너 다시 재보자.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완벽히 아니야, 얘 핵 썼어! 사실 이렇게 맞아. 운동도 안 하고 게임만 하는 애한테 질 수 없다고. 아니야, 아니야, 맞아, 맞아. 너 빨리 걷어. 아니, 34가 맞아. 대신에 이루어진 게 살짝 다를 뿐이야. 아, 야, 우리 재봤자 도찐 대찐이야. 야, 오늘의 하이라이트. 아, 수빈이 형 팔 두꺼워. 어, 그러게? 좀 신인 것보다. 저 알통이 좀 있어요. 없잖아. 여기 합니다. 이사님, 여기서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잠깐만. 아, 잠깐만요, 잠깐만. 아,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 뭔가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아니야. 아니야, 나 똑같이 잘해요. 아니, 잘못 둘렀어. 아니, 알겠어, 알겠어. 꽉 좀 아, 힘 꽉 좀 아. 잘못 둘렀어. 29. 29면 안 한 거 치고 괜찮아. 29? 그래. 난 운동해서 30인데. 아, 그래. 난 운동해서 30인데. 오케이.
야, 나 몇이었지? 응? 나 30? 나 야, 형 31이었던 것 같은데. 나 31? 오케이. 괜찮아, 뭐 나쁘지 않아. 자, 손가락 둘레. 이게 이거 말하는 거죠, 길이. 이렇게. 둘레가 뭔지 잘 모르나 봐요. 오늘 처음 배웠어. 이 둘레를 어디 재야 돼요? 여기 두 번째 마디로 재야 돼요? 두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랑 첫 번째 마디 사이로 하죠. 그래 그래. 어디 어디 어디? 첫 번째랑 여기. 두 번째 마디 사이. 어 여기랑 여기랑 근데 여기. 이쪽으로 재야 돼? 이쪽으로 재야 돼? 센치미터 센치. 있는 쪽으로. 어. 6. 어? 엄지보다 검지가 더 넓어? 뭔가 이상. 아니 나 왜 다 똑같냐? 아니 저 버그 걸렸나 봐요. 어? 왜 검지가 더 두껍지 나? 저도 검지 저 검지가 더 두꺼워요. 그랬죠요? 검지가 더 두껍다고요? 엄지보다? 그게 가능해? 어. 엥? 야 나 소지가 왜 6이 나오지? 아 진짜 얼탱이 없네. 아 근데 손이 크구나. 6 맞는데? 5.4. 이쪽은 엄지가 더 큰데요. 수빈이 형도 엄지가 더 크다. 오케이 끝. 나 손가락이 얇구나. 나 소지 왜 아 이게 왜 6이 나와요? 봐봐. 아 내가 어? 근데 이거 좀 부정확하긴 하네요 조금. 어쩔 수 없다. 6 맞잖아요. 그럼 그런 거지 뭐. 나 새끼손가락 완전 작아. 그럴 것 같아. 와 진짜네. 4.7. 와, 귀엽다. 4.7. 오케이 끝났습니다. 저 아, 다들 손 엄청 크구나. 그래? 7이 나와? 발가락 아니야 발가락? 난 6을 넘는 게 없는데. 야 그렇네. 좋습니다. 손가락도 재봤네요. 이제 기본 정보는 다 쟀습니다. 네. 그럼 세부 정보. 네. 50m 기록. 3층 복도 50m 달리기. 어? 불안한데? 아, 진짜 어려운데. 호루라기 소리에 맞춰 출발. 도착하면 제작진 안내에 따라 판넬에 본인 기록기. 진짜 어이없어. 진짜 어이없어. 네. 지금 여기는 회사. 복도 그 어딘가 도착을 했는데 그래서 도착했죠. 균이가 연습을 한번 하느라고. 아 맞아 연습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할만해? 할만한 것 같아. 나쁘지 않아. 너부터 할래? 근데 전 좀 걱정돼서 마지막에 하는 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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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오케이. 태현이가 강태현 잘 부탁합니다. 자 강태현 선수 준비하시고 회사인 곳. 어 빨라. 야 근데 폼이 왜 저러네. 야 빠른데? 어 빨라. 와 빠르다. 몇 초예요? 9.59요? 그럼 느린 거잖아. 네? 9.59래. 7.50이라던데? 아, 7.50. 7.50. 아 깜짝이야. 아 힘들어. 여기 생각보다 멀어 보이냐? 멀어 중간에 힘 빠짐. 아니 근데 이게 원래 앞에 같이 뛰는 사람이 있어야 더 빠른데 그치? 맞아요. 가자. 어떤 스타트로 할 거예요? 아. 범사인 볼트. 오 얘도 빠르네. 빠르네. 아 다 빠르다. 진짜 뭔가 경로가 왜 그 좌우로 왔다 갔다 거리네. 안녕. 7.8초라는데 나 한 8초 나올 것 같아. 에이 8초까지는 알겠다. 이 9초 나올 것 아니 되게 이상하게 되는데 안 자빠져. 밸런스가 좋아. 상체가 그대로인데 하체만 이렇게 하체만 이렇게 되겠어. 알겠습니다. 아 몇십 년 만에 뛰는 거야. 연사인 볼트. 연사인 볼트. 연사인 볼트. 어 잠깐만요. 호루라기 소리 너무 힘없어. 아, 여기. 좀만 힘차게 해주시면 안 돼요? 준비까지 해주세요. 어 스타트 좋아. 오. 아 근데 이거 스타트가 좋았다. 몇 초예요? 8초 영상이야?
할 줄 알았어. 몇 차례야? 뭐라고? 6점 뭐라고? 8.03이요. 8? 아 거의 뭐 7초네. 진짜 8초 나왔네. 연준이 형 8초 나오겠다네. 와 내가 3살만 어렸어도 6초 된대. 와 연준이 형보단 3살 어리잖아. 아니 2살이구나 형은. 아 쉽지 않다. 형 잘 뛰는데요? 잘 뛰었어 연사인 볼트. 나 제일 느린데? 나는 폼 위주로 뛰는 사람이었어서. 폼이 예쁘면 다야. 우리 직업은 폼이 최고야 그냥. 야 이걸 한번 먹으러 끌어볼까? 준비!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오케이. 이렇게 해야 되나? 아 그냥 이렇게 할게요. 아 뭐 해야 돼? 오케이. 알겠어 해요. 수사인 볼트 오케이 Let's get it. 몇 번을 시작을 못해. 진짜 바로 할게요 지금. 이 불면 그냥 바로 할게요. 야 이형 다 했는데? 듣고 출발하라고 듣고. 아니 느리게 하신다니까? 듣고 출발하면 되잖아. 부정 출발도 안 해. 네. 아, 이제 뛰자 우리 보자. 잠깐만. 아니 지금 우리는 재밌는 저기 초대하시는 분들께서 아이스 이러고 있다고. 아 진짜. 야 그래 빨라. 제일 쿨한 거 생각이 나냐? 아 진짜 들렸어. 수빈이 형 멋있게 뛰어와요. 어 역시 빠르다. 몇 초래요? 우와 형 기어갔어요? 아 스타트가 늦었잖아. 오케이 슈닝아. 주인공이 갑니다. 제가 3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순식간에. 안 속지. 완수가. 아니 저 긴 다리를 왜 이렇게 조금씩 가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총총총총 뛰지? 아, 빠른데? 아 너무 귀여워. 펭귄 같은. 착착착착착착 이러고 나가. 펭귄 같지 않냐 뭔가? 찰팍찰팍 소리 나 발바닥에서. 몇 주예요? 8.9? 5.7. 몇 초요? 8.57. 오케이 꼴등은 아니다. 형은 몇 초였어? 나 몇 초였지? 꼴등은 아니래. 그래? 야, 누가 꼴등이냐 우리 중에? 쟤 아니야? 아니 휴닝이가 자기는 꼴등 아니라는데. 아니 야 키 클수록 느리네. 무덤 파지 마. 딱 내가 예상한 결과대로 나왔는데? 야 멋있게! 멋있게! 저 오늘 이거 달리기 힘들어요. 새삼 회사에 50m짜리 직선 주루가 있다는 게 대단하네요. 그러게요. 하이브 짱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종목인 점프력을 제보로 제가 한번 이동해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어디세요? 점프력 축제니까 점프하면 사라지자. 오케이. 아, 그럴까? 그럴까? 편집 가능한가요? 자, 가능한 최대한 높게 하는 걸로. 오케이. 저기 보고. 오케이. 이동합시다. 하나, 둘, 셋. 우와! 오케이. 아, 나. 나 이거 짜다 왜 힘드냐? 노쇠해진 거죠. 형 분반이잖아요. 뭐야 이거? 아니 줄넘기가 왜 나오지? 진짜 어려운데? 나 살아있는 거야? 이거 살짝 오기가 생기는데? 어 3회 사면 내가 전재산 줄게. 네 도전! 너 꼼수 있는 거 다 써. 그것도 실력이죠. 야 나만 이거 뺏겠습니다. 아 뺏지 마세요. 후드 촬영하면 할수록 제 이미지가 망가지는 것 같아. 에이 아 맞다.